안녕하십니까. 낭만수선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여성복 청바지 두 벌이 들어왔는데요. 이 두 벌이 전부 다 허리만 줄이는 거예요. 엉덩이는 줄이지 않고 허리만 줄이는 거. 얘는 4cm, 얘는 5cm 이래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렸는 것 중에서, 뒤쪽에서, 요렇게, 뒤에서 다트 선을 주어서 허리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요 뒷중심으로 줄이는 방법 다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허리만 양옆으로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는 여기서 줄일 거고 허리단은 뒤에서 요 중심에서 줄일 거고 몸판 이게 줄었으면은 이것도 줄어야 되잖아요. 요 양옆으로 이렇게 줄일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양옆으로 줄이는 방법. 뒤로 줄이는 작업은 뒷판만 줄어들기 때문에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양옆이 가장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cm를 줄여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뜯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뜯어놨는데요. 뜯어줘야 되는 부분은 이제 허리단 1로 줄이고 양옆으로 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옆선보다는 조금 한 3cm 더 이렇게 허리단을 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주고 그 다음에 측면에 보면은 요 옆선에 보면은 요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가 있어요. 스티치가 있는데 그 스티치만 제거해야 되지 이걸 분리를 하면 안 돼요. 앞판 뒷판을 분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옆선 쪽에 이렇게 스티치가 다 나져 있습니다. 요 부분만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주머니 있는 데까지 요까지만 뜯어주면 됩니다. 요게는 리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덜 뜯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리벳이 없어요. 요거는. 자, 옆선 부분에 스티치를 주머니 있는 데까지 뜯어주시고요. 그리고 허리단 뜯고, 허리단 뜯으면서 요게 가죽탭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죽탭도 요렇게 분리를 좀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벨트고리 상단도 다 뜯어야 돼요. 이게 붙어져 있었던 벨트고리 상단을 다 뜯습니다. 하단은 지금 뜯을 필요가 없어요. 이 작업은. 그래서 이렇게 뜯는 것이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작업은 이제 허리단 줄임하고 이 몸판의 부분의 사이즈 줄임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옆쪽에 바지를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뒀으면은 지금 허리를 4cm 줄입니다. 요게가 4cm 줄어야 되는데 양쪽을 치수를 나누게 되면은 요쪽에 이 앞뒤로 합쳐서 2cm, 요쪽에서도 2cm, 총 합이 4cm 요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체크할 때 상단 부분에서는 봉제선이 여기 있잖아요. 봉제선에서 안쪽으로 1cm를 체크해가지고 박았을 경우에는 앞뒤로 2cm가 줄겠죠. 요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체크를 들어가 볼게요. 높게 볼게요. 1cm입니다. 1cm면은 이제 곡자를 사용해서 자 기존에 박혀져 있던 요 봉제선이 있습니다. 이 봉제선에 곡을 맞추어서 딱 맞춰놓고 이 윗부분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윗부분만. 그러면은 요 밑에서 만나게 돼요. 선이. 이게 자연스러운 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이 딱 만나게 되면은 요까지만 박아주면 됩니다. 요까지 만나는 데까지. 만나는 선까지. 그래서 뜯을 때 주머니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 옆에 스티치를 따줘야 되는 겁니다. 요게를 요렇게 또 선 긋기 하고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1cm를 체크하고 허리단에서 1cm 요 허리단 끝에서 1cm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곡자를 가지고 그 곡에 맞는 곡을 대놓고 윗부분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자 위에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정도에서 맞나요? 그러면은 엉덩이 사이즈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엉덩이는 요 정도 되는데 엉덩이 부분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리만 줄임입니다. 그래서 몸판은 여기서 미싱을 받고 그 다음에 오버록으로 시접을 좀 깎아먹고 그 다음에 허리단을 줄이면 되는데 허리단은 이렇습니다. 허리단은
기존에 이렇게 박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혀져 있었으면은 요괴가 자국 있어요. 벨트고리 짰던 자국. 요괴를 가운데로 기준으로 해서 자, 요괴가 정중앙입니다. 요 정중앙이면은 우리가 4cm 줄이기로 했잖아요. 4cm 줄이기로 했으면은 시접을 양쪽에 자르고 시접을 1cm씩 줄 겁니다. 그러면은 요괴에서 기준으로 해서 1cm씩만 잘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려 나가는 거는 2cm입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요게 1cm, 요게 1cm, 요게 잘려 나가야 되는 선이에요. 요게 여기서 이때 자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뒤로 돌렸을 때 라벨이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라벨은 나중에 다시 달아 줄 거예요. 뜯다 말았네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꼭 따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1cm씩 1cm씩 합이 2cm입니다.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도 잘라주고 자 2cm를 이렇게 잘랐으면은 요게 1cm 시접이고 요게 1cm가 시접으로 들어가서 총 4cm가 주는 겁니다. 4cm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뜯는 것까지 다 됐고 이제 몸판부터 봉제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판 옆선 쪽에 요 부분부터 봉제를 하겠습니다. 자 촉구선 따라서 대로 봉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봉제했으면은 반대쪽도 자 반대쪽도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반대쪽도 박아줬으면은 이 부분에 시접이 많아요. 시접이 많으면은 이 부분을 오버록에서 오버록으로 좀 깎아먹으면 좋습니다. 기존 시접만큼을 갖다가 먼저 가위로 잘라놓고 오버록 치셔도 되고요. 엄청 두껍네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잘라놓고 오버록 자르고 오버록 오버록은 생략할게요. 자 양쪽 오버록을 쳐가 왔습니다. 제가 오버록 친 후에 이제 허리단을 이제 붙여 주기만 됩니다. 이렇게 잘랐는 부분을 근데 붙여 주려고 보니까 요 위에 스티치가 있어서 완전히 펴지지가 않아요. 이게 턱이 생긴단 말이에요. 턱이 펼쳤을 때 요 뿔룩 나오는 뿔룩 올라옵니다. 여기가 뿔룩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뜯어 줘야 되는데 먼저 박아 놓고 뜯으세요. 이렇게 펼쳐 주면요 이 시접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시접. 이 시접을 이게 뒷판이고 이게 거치고 이게 뒷판이에요. 뒷판이면은 시접을 뒤쪽으로 넘기고 요 부분에서 먼저 고정으로 눌러 박아 놓습니다. 한 3cm 가량을 박으세요. 이래 박아 놓으면은 나중에 요 위에 턱 부분을 제거해도 완전히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스티치가 따져야지 우리가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박아 놓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요게가 겉면이고 요게가 안쪽이기 때문에 시접을 뒤쪽에 있는 그 단을 아래에 두고 이렇게 한번 시접하고 같이 자, 시접하고 같이 박습니다. 자 이래 박아 뒀으면은 또다시 이 윗부분에 턱
봉제 스티치를 뜯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 단과 이 단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요, 항상 허리 단 박을 때는 꼬임에 주의해야 됩니다. 네. 자, 겉과 겉끼리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겉과 겉끼리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보게 한 후에 펼칩니다. 펼쳐놓고 이제 서로 시접을 다 펼쳐요. 그래서 우리가 시접을 1cm 줬거든요. 그러면은 1cm만큼 박으면 돼요. 자, 1cm 측정이 불가능하신 분은 미리 1cm를 끄어가지고 봉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허리는 붙였고, 이제 몸판의 허리하고 허리단이랑 몸판 허리랑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망치로 좀 두드려서 가늠솔 해서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박아온 허리입니다. 허리 부분은 이렇게 가름솔로 망치로 때려줍니다. 자, 요쪽에 박았는 부분에 요 선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잘 맞잖아요, 지금. 요런 식으로 이 선이 어긋나 있으면은 보기가 싫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접어주고, 자, 이렇게 때려주고, 요 꺾이는 부분도 다 반듯하게 꺾어주세요. 이렇게 망치로 꺾어주세요. 다 요렇게 해야 공정이 빠지지 않아야지 예쁘게 봉제가 됩니다. 아, 예쁘게 수선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허리단이 완성되었고 몸판도 줄였습니다. 이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자,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상단 부분에 아까 전에 뜯었었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박아주고 허리단을 끼워가 박을 거예요. 박을 때는 요게 중심부터 먼저 박을 겁니다. 이 끝에서 박으면요, 요게 이게 늘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은 이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 가운데부터 먼저 박아가지고 연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봉제로 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바지 옆선 부분 뜯었잖아요. 주머니 있는 데까지 우리가 뜯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까지 다시 박아주는 작업이 먼저 우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허리 달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 문이까지 박고요. 반대로 갑니다. 옆선 스티치 나왔으면은 이제 허리 단 아까 상단 부분 허리 연결했던 우리 연결했던 요 부분에 요 상단 부분 지금 요 눌러줘야 되는 부분을 봉제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봉제가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 가죽 탭도 박아주고 벨트고리 박아주고 하면은 작업이 완성됩니다. 요게 그리고 우리가 줄이면서 이게 요 옆쪽에 있던 게 이동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옆으로 좀 이동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동까지 시켜 줄 거예요.
자, 놓쳤는 부분이 어딜까요? 안에 라벨을 붙여야겠죠. 라벨만 다시 박아주면은 작업이 완성됩니다. 짠, 이렇게 수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라벨, 저 가죽 탭도 옮겨 달았고, 허리는 뒷중심에서, 몸판의 허리는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상적인 수선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남자의 경우에는요, 엉덩이가 여자보다는 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허리 엉덩이 줄이는 게 많고요. 여자분들은 골반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허리만 줄이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은 입어보고, 그래서 허리만 큰지 엉덩이도 큰지 확인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허리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낭만수선 김실장이었습니다.